안녕하세요.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박진희입니다. 2020년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 온라인 실무교육 중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 1에서는 이행계획서의 개요 및 구성, 그리고 이행계획서 1번부터 6번 항목까지의 작성 방법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어질 파트 2 동영상에서는 이행계획서의 7번부터 14번 항목까지의 작성 방법과 작성 시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먼저 이행계획서란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문서입니다.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내부 역량을 검토하고 향후 시설 투자 등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행계획서를 통해 관리업체 수준을 파악하고 업종별 목표 이행계획을 점검하여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행계획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근거는 지침 제4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NGMS를 통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이행계획서의 구성 내용입니다. 이행계획서는 1번 관리업체 총괄 정보부터 14번 이행계획 작성 관련 기타 사항까지 총 1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서에 작성한 이행계획에 따라 목표를 이행하고 이후 이행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행 실적 보고서는 이행계획서와 연동되기 때문에 먼저 이행계획서를 오류 없이 작성하여야 이후 이행 실적 보고서 또한 오류 없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 실적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이번 교육 과정 중에서 이행 실적 보고서 작성 방법이라는 교육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계획서의 세부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NGMS 시스템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스템상 이행계획서를 입력하는 흐름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장 먼저 관리업체 총괄 정보부터 붉은색 선의 방향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테두리가 주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항목은 총괄 사용자의 화면에서만 활성화가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GMS 시스템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터 이행계획서의 각 항목별 세부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관리업체 총괄 정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업체와 업체 담당자에 대한 일반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상 연도를 선택하여 법인 정보를 조회한 후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이때 이행계획서 작성 이력이 있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전년도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전년도에 작성한 내용을 복사한 후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후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작성 항목 중 주요 생산 제품 처리 물질의 경우 사업장 업종 분류에 따른 주요 생산 제품 또는 처리 물질을 입력하여야 하며, 연간 생산량 처리량에는 입력한 주요 생산 제품 또는 처리 물질에 대한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비용을 작성할 때는 원료 구입비를 제외한 당해 연도 에너지 비용을 입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Y, 해당하지 않으면 N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장 일반 정보입니다. 이곳에서는 관리업체에 속해 있는 전체 사업장 목록에서
해당 연도 이행계획서에 작성해야 할 사업장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있는 전체 사업장 목록에는 기존의 명세서 작성 시 등록한 사업장 목록이 조회됩니다. 이 목록에서 해당 연도 이행계획서의 작성 대상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우측 상단의 연도별 사업장 목록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한 후 중앙에 있는 좌에서 우로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사업장 목록에서 선택한 사업장을 연도별 사업장 목록으로 복사합니다. 이때 폐쇄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장 또는 연도별 사업장 목록에서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체 사업장 목록에서는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사업장 정보의 일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전체 사업장 목록에서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이 팝업창에서는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사업장 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며 입력된 사업장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장과 기존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엑셀 파일에 정보를 작성하여 입력 정보를 일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이행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을 연도별 사업장 목록으로 복사하였다면 이번엔 각 사업장별 일반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상단의 전체 사업장 또는 연도별 사업장 목록에서 입력할 사업장을 선택한 후 바로 밑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일반 정보를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행계획서 작성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전년도에 작성한 내용을 복사한 후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여기서 작성 항목 중 소량 배출 사업장 여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표 설정 시 제외 대상이며 이행계획서는 총 14가지 항목 중 1번 관리업체 총괄 정보부터 3번 사업장 일반 정보까지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 정보를 작성하신 후에는 하단에 사업장 조직 경계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사업장의 조직 경계를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 시설 배치도, 공정도로 분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먼저 좌측 하단에 사업장 조직 경계 입력 부분에서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행을 생성하고 조직 경계 관련 서류 부분에서 각각 사진, 시설 배치도, 공정도를 선택한 후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저장합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의 추가 설명에서는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행을 생성하고 각각의 첨부 파일별로 조직 경계 관련 추가 설명에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추가 설명 작성 시 첨부 파일별 추가 설명 입력 항목을 모두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 조직 경계의 작성 예시입니다. 사업장의 사진과 시설 배치도의 경우 예시와 같이 조직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빨간색 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직 경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고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정도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흐름도와 에너지 흐름도를 구분하여 화살표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현황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조회할 수 있으며 또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과 에너지 소비 허용량을 확인하여 사업장별 허용량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상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관리 업체의 목표를 확인한 다음 하단에 사업장별 감축 목표인 배출 허용량과 에너지 소비 허용량을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사업장별 배출 허용량과 에너지 소비 허용량의 총합은 해당 연도의 목표 설정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또한 관리업체 중에서 지침 제33조 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의 기타 목표를 기재하여야 하나 참고로 올해는 해당하는 업체가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연차별 목표입니다. 이곳에서는 관리업체의 향후 5개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상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하여 조회한 후 2022년에 해당하는 2차 대상 연도부터 2025년에 해당하는 5차 대상 연도까지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2021년에 해당하는 1차 대상 연도 값은 직전 항목인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현황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입력 후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을 저장합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세부 정보 관리입니다. 이곳에서는 활동자료의 흐름과 같은 배출시설별 세부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하여 해당 사업장의 시설 목록을 조회한 후 입력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을 선택합니다. 이후 하단의 시설 세부 정보 등록에서 각 시설별 세부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전년도에 등록한 배출시설 세부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하실 점으로는 먼저 작성 항목 중 가동 개시 예정일은 신증설 계획이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동 시작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정도의 경우에는 JPG, PNG, GIF 등의 그림 파일만 첨부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도의 작성 예시입니다. 공정도는 각 배출시설별로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공정의 경계를 표시하고 원료 및 연료 또는 제품의 흐름을 표시하여야 하며 세부시설의 명칭과 활동자료에 대한 측정 지점의 위치와 기호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앞서 시설 세부 정보 등록을 작성하여 저장한 다음에는 하단에 보이는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세부장치 등록과 활동자료의 흐름 등록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배출활동별 세부장치 등록에서 행추가로 입력행을 생성하여 작성 항목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 지점 및 설명에는 해당 세부 장치에서 온실가스가 실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출구와 배출 형태를 기재합니다. 세부 장치 등록을 입력하여 저장한 후에는 우측에 활동자료 흐름 등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첨부한 공정도 상에 활동자료 흐름과 활동자료 측정 지점의 기호 등이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동자료 흐름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행 추가 후 작성이 가능하며 모니터링 유형의 개요와 모니터링 방법 등 활동자료 수집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 각 항목별 세부 작성 방법과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화면은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한 이행계획서의 양식과 각 항목별 세부 작성 방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활동자료 흐름의 종류는 연료 및 원료 그리고 제품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측정 지점의 기호는 M으로 구분하며
모니터링 유형은 지침 별표 18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성 예시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공정도 및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배출시설의 공정도 작성 시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하는 부분을 빨간색 선으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활동자료의 측정 지점 및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먼저 해당 연도 사업장을 선택 후 조회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을 선택합니다. 이때 활동자료의 모니터링은 직전 항목인 배출시설 세부정보관리에서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세부장치 등록과 활동자료 흐름 등록을 입력한 시설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목록에서 선택한 배출시설의 측정기기에 대한 정보를 누락 없이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이에 대한 각 항목별 세부 작성 방법은 다음 화면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이행계획서의 양식과 각 항목별 세부 작성 방법입니다. 작성 항목 중 측정기기 고유 번호와 측정기기의 검사 등은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성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또한 최근 정도검사일의 경우 정도검사 실시일을 기재하고 정도검사 주기를 괄호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확도는 정도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측정기기의 불확도를 기재하여야 하며 다만 정도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9를 참조하여 직접 계산하거나 계산하지 못할 경우 불가라고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기기의 표준상태 보정 여부에는 기체연료와 액체연료 등은 특히 활동자료의 측정에 있어 표준상태 보정이 필수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을 작성하였다면 다음은 하단에 있는 정도검사 미실시 측정기기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측정 지점의 모니터링 유형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측기가 존재하나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단의 정도검사 미실시 측정기기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외부 유입 및 구매 계획입니다. 사업장에서 스팀, 온수 등의 열 또는 기타 부생연료에 외부 유입이나 구매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먼저 대상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한 후 조회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을 선택합니다. 이후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에너지 외부 유입 또는 구매 계획을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여기서 공급업체 및 사업장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유입 또는 구매하는 외부 업체를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의 파트 1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질 파트 2 동영상에서는 이행계획서의 7번부터 14번 항목까지의 작성 방법과 작성 시 발생하는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교육 동영상에 이어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교육을 진행할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박진희입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 2에서는 이행계획서 7번부터 14번 항목까지의 작성 방법과 작성 시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행계획서의 개요 및 구성, 그리고 이행계획서 1번부터 6번 항목까지의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앞선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파트 1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티어 3 사업장 고유 배출 계수입니다. 사업장 고유 배출 계수에는 티어 3 직접의 자가 소비와 외부 판매, 그리고 티어 3 간접의 외부 판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은 이번 교육 과정 중 사업장 고유 배출 계수 티어 3 개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에서는 티어 3 직접 자가 소비 항목을 통해 시스템 입력 방법을 위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시설 목록에서 대상 연도와 사업장명을 선택 후 조회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행을 생성한 후 사업장 고유 배출 계수 개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각 항목을 입력합니다. 이때 첨부 파일에는 사업장 고유 배출 계수 개발 시 적용 예정인 시료 채취 규격, 시험 분석 규격, 그리고 시험 분석 기관의 증빙 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또한 사업장 고유 배출 계수 개발 계획의 각 작성 항목에 대한 기준은 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와 같이 산정식과 분석 항목은 지침의 별표 16에서, 그리고 시험 분석 규격 및 시료 채취 규격은 지침의 별표 24에서, 또한 분석 주기는 지침의 별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화면은 사업장 고유 배출 계수 개발 계획의 작성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계수 산정식은 자체 개발식일 경우 직접 입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정 등급 적용 계획 및 미충족 사유입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배출시설별 예상 배출량과 적용 예정 티어에 대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상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 후 조회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선택한 배출시설의 산정 정보를 확인합니다. 산정 정보를 확인하였다면 하단에 산정 등급 적용 계획 및 미충족 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상 연도를 선택한 후 해당 시설의 예상 배출량을 입력합니다. 그러나 배출량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연도 과거 배출량을 기재하고 괄호를 표기하여 연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 시설 배출 총량 중 비중에는 배출시설의 배출활동이 여러 개인 경우 시설 중 해당 배출활동의 비중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해당 항목 또한 비중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연도 과거 비중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단일 배출활동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중을 100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에 최상위 티어 적용 여부는 지침 별표 16에 제시된 배출활동별 매개변수 산정 등급 중 최상위 티어를 적용하는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하단에서는 매개변수별 최소 산정 등급이 자동 조회되며 이를 확인한 후 지침 별표 15와 별표 16을 참조하여 매개변수별 적용 예정 티어를 입력합니다. 작성한 적용 예정 티어가 최소 산정 등급보다 낮은 경우 산정 등급 미충족 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유로는 지침 제90조 제1항에 중소기업에 대한 불확도 관리 기준 적용 특례에 해당된다거나 비합리적인 비용의 증가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서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소 산정 등급보다 적용 예정 티어가 높은 경우에는 등급 이상 적용 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품질 관리, 품질 보증 활동에 대해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연도 및 사업장을 선택하여 조회한 후 품질, 환경, 기타 경영 시스템 인증 여부를 선택하고 인증 시 해당 인증 규격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다음 QAQC 업무 실시 계획에는 지침 별표 30에 해당하는 업무의 계획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직의 배출량 산정 보고 등 담당자 현황에는 행 추가로 입력행을 생성한 후 작성이 가능하며
다음 화면에서 각 항목별 세부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화면의 각 항목별 작성 방법에 따라 담당자별 배출량 산정 보고 등 세부 역할을 자유롭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역할은 지침 별표 30에 QA/QC 업무의 세부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라며, 또한 문서화된 근거 자료로는 내부 품질 관리 문서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배출 시설의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해당 연도 및 사업장명을 선택하여 조회한 후 시설 정보에서 대상 연도와 사업장, 시설명, 성장률 지표와 단위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성장률 지표 중 가동률은 해당 배출 시설 수준에서 연간 작업 가능 시간 대비 당해 연도 실제 작업 시간 또는 연간 생산 가능량 대비 당해 연도 실제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이후 선택한 성장률 지표에 따라 하단에 시설 성장률 지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기준 연도 평균값의 경우에는 과거 연도 시설 세부 정보에 가동률 또는 제품 생산량이 작성되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또한 목표 대상 연도 마이너스 1에는 과거 실적 값을 기재하고 목표 대상 연도와 목표 대상 연도 플러스 1에는 예상 값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증감란에는 기준 연도 대비 해당 연도의 증감률을 기재합니다. 다음으로는 배출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폐쇄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출시설 마스터 관리와 배출시설 연도별 관리, 그리고 배출시설 세부 정보 관리에서 작업하신 후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신증설 계획에 대해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출시설 마스터 관리로 들어가서 사업장을 선택 후 조회하여 해당 시설 목록에서 신증설 계획이 있는 시설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후에는 하단의 시설 등록에서 신증설 계획 시설을 예로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배출시설 연도별 관리 항목으로 들어가서 사업장 선택 및 조회 후 전체 시설 목록에서 해당 시설을 선택하고 하단에서 대상 연도를 선택한 후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시설을 연도별 시설 목록으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배출시설 세부 정보 관리로 들어가서 대상 연도와 사업장명을 선택하여 검색한 뒤 시설 목록에서 해당 시설을 선택한 후 시설 세부 정보 등록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등을 참조하여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가동 개시 예정일, 배출시설 용량, 세부시설 용량, 그리고 연간 가동일과 일일 최대 가동시간을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배출시설 세부정보관리까지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배출시설의 신설, 증설 및 폐쇄 계획으로 돌아와서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앞서 신증설 계획 여부를 예로 작성한 시설 목록이 조회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신증설 계획 시설에 대상 연도 예상값을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폐쇄 계획 시설 또한 작성 방법은 유사합니다. 폐쇄 계획 시설의 경우 먼저 배출시설 세부 정보 관리에서 대상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 후 조회하여 목록에서 해당 시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설 세부 정보 등록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등을 참조하여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폐쇄 예정일, 배출시설 용량, 세부시설 용량, 그리고 연간 가동일과 일일 최대 가동시간을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이후 다시 배출시설의 신설, 증설 및 폐쇄 계획으로 돌아와서 연도와 사업장을 조회하면
폐쇄 계획이 있는 시설 목록이 조회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폐쇄 예정 시설의 대상 연도 예산값을 작성한 후 저장합니다. 다음은 배출 시설별 감축 목표 이행 계획입니다. 해당 항목은 감축 수단별 감축 계획이 존재하는 경우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저감 수단별 감축 계획이 있는 경우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하여 조회한 후 해당하는 시설에서 우측의 저감 수단별 감축 계획의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첫 번째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이후 팝업창에서 코드열의 빈칸을 클릭하면 저감 수단에 대한 두 번째 팝업창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두 번째 팝업창에서 해당하는 저감 수단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첫 번째 팝업창으로 돌아와 예상 기대 효과 및 예상 투자비를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감축 수단별로 기대 효과를 예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배출 시설의 총 기대 효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행 계획 작성 직전 연도의 이행 실적에 대해 개선 명령을 통보받은 경우 작성해야 하는 항목인 개선 명령에 따른 이행 계획입니다. 이 경우 통보받은 개선 명령 내용에 대하여 기재하고 그에 대한 조치 계획을 구체적인 일정과 소요 비용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이행계획서 작성 항목 중 가장 마지막 항목인 이행계획 작성 관련 기타 사항입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지금까지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교육에서 안내드렸던 모든 항목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업체 특이사항 또는 세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이행계획서 서식과 항목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지금까지 이행계획서의 항목별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행계획서 작성 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NGMS 시스템 화면이 아닌 이행계획서의 실제 양식을 활용하여 총 8가지 오류 사항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류 사항으로는 2-2번 사업장별 연차별 목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누락되는 오류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는 1차 년도 목표와 2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의 목표를 입력하는 화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차 년도의 감축 목표가 누락된 경우에는 NGMS 시스템 입력 항목 중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현황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의 목표가 누락된 경우에는 사업장별 연차별 목표에서 입력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류 사항으로는 4번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 지점 등에서 배출시설의 공정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정도는 NGMS 시스템 입력 항목 중 배출시설 세부정보관리에서 시설별로 작성하며 JPG, PNG, GIF 등 그림 파일만 첨부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 오류사항은 시설별 공정도와 모니터링 포인트 작성 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 지점 등을 보시면 여기서 좌측의 공정도와 우측의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한 작성 항목은 서로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측의 작성 항목 중 활동자료 흐름의 경우 공정도에서도 동일하게 활동자료명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기호까지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측의 활동자료의 측정 위치 또한 공정도에서도 동일하게 측정기기의 기호뿐만 아니라 측정기기의 연번까지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정도 작성 시
내부 측정기기의 표기 방식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내부 측정기기 중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는 측정기기는 도식도에서 실선으로 표시하며 괄호를 제외하고 FL로 표기합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지 않는 내부 계측기기는 도식도에서 점선으로 표시하며 괄호를 사용하여 별도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모니터링 C 유형 작성 시 발생하는 오류 사항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C 유형 작성 시 WH 계측기를 제외하고 FL 계측기만 작성하는 오류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C 유형은 내부 계측기뿐만 아니라 법정 계량기 또한 함께 사용할 때 적용하는 유형이므로 반드시 WH 계측기도 좌측의 공정도와 우측의 모니터링 포인트에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류 사항은 5-1번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 개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측정기기의 정보는 모두 입력하여야 하나 화면에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누락되어 발생한 오류입니다. 다만 한전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전력량계나 한국가스공사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도시가스 계량기 그리고 석유제품 판매업자의 법정 계량기의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이름과 측정기기의 고유번호 항목만을 입력하고 요금고지서 또는 공급계약서 등 법정 계량기임을 증빙하는 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류사항은 8-1번 산정등급 적용계획 총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모든 시설 및 배출활동에 대해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며 화면에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 또한 모두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누락 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오류사항은 8-1번 산정등급 적용계획 총괄에서 작성 항목 중 배출시설 총 배출량 중 차지 비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와 같이 배출시설에 하나의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중을 100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에 복수의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설 중 해당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비중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연도 과거 비중으로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오류 사항으로는 8-1번 산정등급 적용계획 총괄에서 각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별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매개변수 중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입니다.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 시 필요한 매개변수의 종류는 지침 또는 과거 명세서를 참고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계획서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사항과 이행계획서 작성 시 참고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행계획서 제출 전에는 작성한 이행계획서를 출력하여 누락이나 오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4번 서식의 도식도의 경우에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명세서를 기준으로 누락이나 오류 사항이 없는지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성 시 참고 자료로는 이행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매뉴얼, 그리고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중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올해 개정되었으므로 가급적 해당 자료를 먼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박수현입니다. 2020년 산업발전부분 관리업체 온라인 실무교육 중
일곱 번째 교과 과정인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작성 방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시작에 앞서 본 조사표 작성 방법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교육은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 1에서는 이행 현황 점검 조사 개요와 시스템 등록 및 조사표 확인 방법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어질 파트 2 동영상에서는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작성 방법,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먼저 이행 현황 점검 조사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행 현황 점검 조사는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에 의거하여 관리업체의 목표 달성 유무를 예측하고 미달성이 예상될 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문제점이 확인될 시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며 지원 제도 및 우수 감축 사례 등을 안내하여 원활한 제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배출시설 가동 현황 및 신증설 계획 이행 상황 등을 목표 이행 연도에 점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추진 절차로는 간략히 5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6월경에 공단에서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배포와 함께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이후 관리업체에서는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관리업체가 제출한 이행현황 점검 조사표에 대해 공단에서 적절성 등을 검토하며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7월경에 관리업체별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며 관리업체에서는 피드백에 대한 수정을 완료한 후 공단으로 재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이행현황 점검 조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행현황 점검 조사표는 관리업체 총괄정보, 당해년도 목표 확인, 기존 시설 운영 현황, 신증설 시설 예상량, 활동 실적 및 전망, 감축기술 설비 도입 현황,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 내 작성사항은 누락 없이 입력해야 최종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관리업체 총괄정보에서는 관리업체의 기본 정보와 함께 관리업체 대상 사업장과 담당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2020년 목표 확인에서는 당해년도 목표를 확인하고 업체가 인지하고 있는 허용량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기존 시설 운영 현황에서는 배출시설 정보와 목표 설정 이후 기존 시설 변동 이력에 대하여 확인하고 당해년도 상반기 1월에서 5월까지의 연료 및 원료 사용량을 입력합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 신증설 시설 예상량에서는 업체가 전년도 예상량 조사표에 작성하였던 신증설 시설에 대해 입력합니다. 배출시설 정보 및 설치 가동 일자, 시설 용량 정보, 에너지 소비량 및 제품 원단위 기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항목으로 2019년 활동 실적 및 2020년 전망에서는 활동 자료 정보와 함께 2019년 활동 실적 및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의 월별 활동 실적을 입력하고 2020년 하반기 계획을 입력합니다. 여섯 번째 항목으로 감축기술 설비 도입 현황에서는 업체가 전년도 이행계획서에 작성한 감축설비에 대하여 도입 여부 및 도입 시기, 기대효과 대비 실적 등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애로 및 건의사항에 관련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작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이행 평가를 위한 중요 정보로 활용이 되므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중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 접속 및 로그인하여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작성 요청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 접속한 후 관리업체에서는 시스템 내 모든 항목에 대해 정보를 확인,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하기에 업종별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현황 점검 조사표 내 회색 음영으로 표기된 곳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노란색 음영으로 표기된 빈칸은 직접 입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항목별로 상세 기입 외에도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의 명명법 및 예시를 참조하여 증빙 자료 파일명을 작성한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파일명에 특수 문자가 기입되거나 용량이 9MB를 초과하게 되면 증빙 자료 업로드가 불가하므로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사표 작성 시 숫자는 가급적 정수로 입력하되 부득이하게 소수점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년도 이행 현황 점검에서 신증설 시설을 작성할 때에는 2020년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작성을 기준으로 18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 기간 내 정상 가동 중이거나 정상 가동될 예정인 시설 중 20년 목표 협의 시 인정받은 신증설 시설에 한해서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차년도인 2021년 6월에 작성할 시에는 19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 내에 신증설 시설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현장 조사가 진행될 차례인데요.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자면 생산품 및 공정 확인, 신증설 현장 확인, 관리업체 기타 현안 확인이 있습니다. 먼저 생산품 및 공정 확인은 관리업체의 주요 생산품 현황 및 업종 동향에 대해 확인하며 2019년과 2020년 월별 실적 및 계획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신증설 현장 확인은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에 신증설 계획을 보고한 경우 실제 공사, 착공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계측기 현황 확인 및 세부 인자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외에도 관리업체의 기타 현안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20년도 목표를 부여받은 사업장, 배출시설 등의 변동 현황이 있는 경우 해당 배경과 경과를 확인하고 이행 현황 점검 조사 시 고려해야 하는 이슈 사항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내 기재된 사항과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수정 보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확인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수치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항목별로 관리업체가 제시한 근거와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해 증빙자료 누락이나 불인정 사항 등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료 요청, 열람 또는 수령할 예정입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수정 보완된 사항을 관리업체 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정하고 증빙자료 유출 등의 보안상 문제로 현장에서 수정 및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관리업체는 현장조사 완료 일주일 이내에 이행현황 점검 조사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행현황 점검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 접속 후 담당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확인되는 화면에서는 KEA 요청사항을 통해 이동하거나 하단의 목표관리 지원단이 업무 시스템에
이행 현황 점검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된 화면에서 왼쪽 중 메뉴인 이행 현황 점검 조사를 클릭하고 조사 연도를 설정하고 검색하면 조사표 작성 대상인 관리 업체 명이 조회됩니다.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가 팝업 창으로 생성되며 해당 화면에서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한 첫 번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질 파트 2 동영상에서는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작성 방법,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교육 동영상에 이어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작성 방법 교육을 진행할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박수연입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 2에서는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작성 방법,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행 현황 점검 조사의 개요와 시스템 등록 및 조사표 확인 방법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앞선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작성 방법 파트 1 동영상 강의를 시청 바랍니다.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를 조회하고 가장 먼저 작성하는 항목은 관리업체 총괄정보입니다. 관리업체 총괄정보에서는 기업 규모를 포함한 일반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담당자 정보와 사업장 현황을 입력해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에서는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경우 중소 및 중견기업이 대다수이므로 담당자 변경 및 부재 시를 대비하여 반드시 정 담당자와 부 담당자를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자 전화번호에는 담당자의 회사 직통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 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소재지는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제출 이후 현장 조사 방문 시 활용되는 정보이므로 정확하게 입력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현황까지 입력되었다면 마무리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어 입력 내용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목표 확인입니다. 2020년 목표 확인 탭에서는 관리업체가 당해년도에 이행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및 에너지 소비 허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배출시설별 배출 허용량 및 에너지 소비 허용량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목표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업종에 맞는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또한 소량 배출 사업장은 목표 설정 시 제외 대상이므로 사업장 목록에서 제외되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는 기존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기존 시설 운영 현황에서는 관리업체의 이행년도 상반기에 사용한 연료 사용량 및 배출시설 이력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 시설 운영 현황 탭을 클릭하고 빨간색으로 입력된 배출시설 일련 번호를 선택하면 기존 시설 운영 현황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기존 시설 변동 이력 및 상반기 연료 사용량을 기입합니다. 연료 사용량을 기입할 시 반드시 연료 단위에 맞게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연료 및 원료의 단위는 명세서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되며 증빙 자료는 고지서 및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고지서가 여러 개의 시설에 분배되는 경우 내부 분배 기준에 따라 분배 후 해당 증빙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표 설정 이후 배출 시설의 신설, 증설, 폐쇄 등의 변동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일 시설의 복수의 연료를 사용할 시에는
우측 상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연료를 직접 추가하신 후 입력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는 신증설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관리업체가 목표 설정 당시 보고했던 신증설 시설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실제 가동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목표 설정 시 고려되지 않은 신증설 시설은 이행평가에서 제외되므로 본 조사에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증설 시설 운영 현황 탭에서 배출 시설 일련 번호를 클릭하시면 해당 배출 시설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해당 배출 시설의 실제 가동일 및 기반 정보를 작성하신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항목에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먼저 기존 배출 시설이 증설되는 경우 배출 시설 용량은 신규 시설의 설계 용량에서 기존 시설의 설계 용량을 차감한 값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하율은 설계 용량 대비 평균 사용 용량으로 작성 시 동일 제품 생산 라인에 과거 실적을 준용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항목으로는 2019년 활동 실적 및 2020년 전망입니다. 관리업체가 목표 설정 당시 제출한 업체 대표 활동 자료에 19년 활동 실적 및 20년 1월에서 5월까지의 활동 실적, 그리고 하반기 전망값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활동 실적 및 전망 탭으로 이동한 후 활동 자료명을 클릭하면 활동 실적 및 전망을 등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현재까지의 생산 실적을 기입한 후 어느 시점까지가 실적인지를 실적 종료 시점에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동 자료에 대한 20년 월별 예상량은 업체 자체적인 방법으로 산정화돼 구체적인 증빙 자료에 입각한 객관적인 숫자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 자료 업로드까지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항목으로는 감축기술 설비 도입 현황입니다. 이행계획서 작성 시 등록한 감축설비 도입 여부 및 현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항목이며 배출시설 일련 번호를 클릭하면 감축기술 및 설비 도입 현황을 등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작성 시 도입 여부를 필히 기재해 주셔야 하며 감축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실적 및 증빙 파일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행계획서에 작성하지 않은 도입 예정 또는 신규 도입 감축 계획은 우측 상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항목으로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2020년 목표 달성 가능성 점검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되며 기타 선택 시 해당 사유를 기재한 후 저장하여야 합니다. 관리업체 총괄 정보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까지 모든 항목의 작성이 완료되면 조사표 제출 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작성한 이행현황 점검 조사표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에서 관장기관으로 이행현황 점검 조사표를 제출한다는 공문을 작성 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첨부할 시에는 반드시 문서 번호, 직인, 수식인 정보, 시행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단에 이행현황 점검 조사표 제출 버튼을 통하여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행현황 점검 조사표에 주요 오류 사항을 작성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시설 운영 현황에서는 단위 입력 오류, 증설 시설 사용량 중복 오류, 활동자료 입력 누락 오류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단위 입력 오류의 경우 명세서와 불일치하는 단위로 입력하거나 단위로 인해 첨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이 액체 연료인 경우 단위를 킬로리터로 입력한 후 단위에 맞는 사용량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요 연료의 단위를 살펴보면 고체 연료의 경우 톤, 기체 연료의 경우 1000누베, 액체 연료 킬로리터, 스팀 킬로칼로리 기가줄, 전기 메가와트시입니다. 사용한 연료, 원료에 대한 단위 확인이 어려울 경우 명세서의 단위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증설시설 사용량 중복 입력 오류입니다. 기존 시설 운영 현황에 증설시설의 연료 사용량을 제외하지 않고 입력하여 중복 선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 운영 현황에 연료 사용량 입력 시 증설된 부분이 사용한 연료 사용량을 제외하고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시설 운영 현황의 오류사항 마지막으로는 활동자료 입력 누락 오류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연료 또는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등록 버튼을 통해 시설 추가 후 복수의 연료 사용량을 모두 기입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증설 시설 운영 현황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목표 설정 시 고려되지 않은 신증설 시설에 대한 예상량을 기재하여 발생하는 오류로 해당 시설은 이행평가에서 제외되므로 본 조사에서는 작성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활동 실적 및 전망에서는 전년도 활동자료 기입 오류, 신증설 시설로 인한 생산량 증감분 포함 오류, 실적 종료 시점 기입 오류, 금년도 전망 기입 누락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전년도 활동자료 기입 오류를 살펴보면 목표 설정 시 입력한 월별 활동자료와 이행 현황 점검 시 입력한 월별 활동자료가 불일치하여 생기는 오류로 이행 현황 점검 시 월별 활동자료를 목표 설정 시 월별 활동자료와 일치하게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오류가 입력 오류가 아닌데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사유 파악이 필요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신증설 시설로 인한 생산량 증가분 포함 오류입니다. 신증설로 인한 생산량 증가분이 포함된 활동 실적을 기재했을 경우 원단위 분석의 정확도가 하락하므로 신증설로 인한 생산량 증가분을 제외하고 집계된 활동 실적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적 종료 시점을 전년도 실적 종료 시점으로 오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실적 종료 시점은 실적이 집계된 마지막 월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까지는 실적값이고 6월부터 계획값인 경우 실적 종료 시점에 5월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활동 실적 및 전망의 오류사항 마지막으로는 당해 년도 전망 기입을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당해 년도 활동자료 실적 및 전망은 과거 실적에 기반한 추세 분석, 회기 분석, 과거 연도 실적에 대한 단수 평균 등의 방법으로 업체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구체적인 근거 및 증빙 자료와 함께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업체 자체적으로 실적 계획 및 수치가 존재한다면 해당 수치를 기재한 후 증빙 자료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축기술 설비 도입 현황에서는 세부 감축 조치에 대한 도입 여부 기입 누락이 많이 발생합니다. 세부 감축 조치에 대한 도입 여부에 대해 예, 아니요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세부 감축 조치 도입 여부에 아니오를 표시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 작성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